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이 압세상이 병양에 있으면서 명나라가 출병하여 구원을 해 주려고 명조의 여러 장수들이 계속 강을 건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 성룡에게 명하여 먼저 중로로 가서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게 하고 또 대가가 뒤이어 도착한다는 뜻을 명나라 장수에게 고하게 하였다. 성룡이 명을 받고 먼저 평양을 떠나고 대가는 뒤이어 출발하였는데 성룡이 빨리 달려가지 못해 마침내 중로에서 대가와 만나 대가를 따라 의주로 들어갔다. 상해 의주에 도착한 뒤에 이어 성룡에게 명하여 떠나 전에 명한 바대로 명나라 장수들을 접대하도록 하고 또 명하기를 유독 접대하는 한 가지 일만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릇 명나라 병사들의 군량에 대해서도 계책을 세워 대응하여 조달하는 일까지 모두 살피라 하니 회개하기를 신은 당연히 상의 분부와 같이 하겠습니다만 일로에 부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유근을 좌승지로 조정을 세자 시강원 보득으로 오억령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유증을 장령 겸 필선으로 김신원을 성균관 사성으로 윤형을 사관은 정원면 겸 사서로 이원익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용천을 떠나 의주에 도착하여 목사의 아사에 좌정하였다. 이때 고을 사람들이 평양이 포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흉흉하여 두려워하더니 명나라 병사들이 강을 건너 성 안으로 들어와 약탈하자 인민들이 모두 산골짜기로 피해 들어가 성 안이 텅 비었다. 목사 황진과 판관 권탁 등이 관인과 관아의 여종 두어 명을 직접 거느리고서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였으며 호종한 관원들은 성 안의 빈집에 분산 거처하였다. 꿀과 땔나무가 계속 조달되지 아니하여 비록 행제사라고는 하지만 적막하기가 빈 성과 같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의 대신에게 하문하기를 명나라 장수가 막상 물러가고 적병이 점점 가까이 오면 일이 반드시 위급하여질 것이니 요동으로 건너가겠다는 의사를 명나라 장수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자 대신이 아뢰기를 만약 미리 말하면 중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때 미쳐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임시에서 대처하라고 하면 위험이 눈앞에 닥쳐 미쳐 강을 건너가지 못할 염려가 있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평양을 지키라는 명을 받고서도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감히 공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야전할 때 힘껏 싸운 사람과 전사한 사람은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또 김진에게는 특별히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을 비록 갑작스럽게는 할수 없으나 모든 일을 충분히 예비하도록 하라 하니 예조판서 윤근수가 요동으로 건너가면 낭패라고 강력히 말하고 풍헌부원군 유성동도 역시 그 불가함을 강력히 말하면서 아뢰기를 북도 하삼도 강변 등이 있으니 두루 행행하시면 수복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는 드디어 서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이도록 울었다. 이어 전교하기를 명나라 장수에게 말하여 강 저쪽에 정박해 있는 배의 절반을 나누어 강 이쪽에 정박시키게 하고
복태만은 본 고울에서 조처하게 하고 호위는 하는 병만은 이웃 고울에서 뽑아 시비하게 하라였다. 대개 이때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의 피난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강을 건너는 것을 염려하여 강에 정박해 있는 배를 모두 건너편에 정박시켰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었다. 산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신은 경주에 도착한 뒤로 정탐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 외적의 가고 오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어제 군관 등을 시켜 정탐시켰더니 뒤에 있는 외적들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고 평양의 적은 아직 출몰하는 자취가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병사 이입인이 더위를 먹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또 다른 장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종상관인 판관 윤안성을 대신 보냅니다. 이일 이천 김억추 박성명 등이 아직 다 오지 않았는데 이 일은 간것도 알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국언을 받아 소위 받아 소관과 비할 바가 아닌데 전투할 때마다 불리하면 행제소로 곧바로 가지 않고 모두들 궁벽한 지름길을 격려하여 항상 피난하려는 계획만 하고 있으니 신하의 직분으로 헤아려보건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요동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간에 부질없이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하여 그때를 당해서 갈팡질팡하는 패단이 없도록 하라 하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당초에 유동으로 가자는 계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논을 들은 뒤로는 신민들이 경악하였으나 달려가 하소연할 것도 없었으니 그 안타깝고 절박한 실정이 난리를 만난 조기보다 심하여 허둥지둥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외적이 가까이 닥쳐왔지만 하삼도가 모두 완전하고 강원 함경 등도 역시 병화를 입지 않았는데 전하께서는 수많은 신민들을 어디에 맡기시고 굳이 필부의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명나라에서 대접하여 허락할런지 여부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일행 사이에 비빈도 뒤떨어져 갈수 없는데 요동 사람들은 대부분 무식하여 복색도 다르고 말소리도 전혀 다르니 비웃고 업신여기면 물에 굴면 어떻게 저지하겠습니까? 비록 요동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곳의 풍토와 음식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생각에 이에 이르자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요동으로 가는 문제는 신들은 결코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병사들이 비록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향도하는 군사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 향도군을 모집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본도에 토병들이 거의 1,000명이쯤 되니 지금 비록 무너져 흩어졌지만 만약 과거로서 소집한다면 그들을 모으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병조에서 내일 활 쓰는 것을 시험 보이려고 하니 상께서 당분간 여기에 머무르셨다가 다시 외적의 소식을 들은 다음 수상을 격려하여 벽동에 이르러 며칠 머무르시다가 또 강계로 가서 형세를 보고 또 설한 리영을 격려하여 함흥에 이르시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답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참장 광몽징이 황제가 산 2만 냥을 가지고 오자 상이 서문 밖으로 나가 영접하고 용만관에 이르러 예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망극합니다. 아니 몽징이 황제께서 은이 속히 전달되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나를 보냈습니다. 하고 이에 서로 읍하고 좌정하여 언구르민을 내놓고 세워 보도록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제의 하사품을 받음에 있어 어떻게 감히 세워 보겠습니까? 사체에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응징이 말하기를 조정의 법도가 지극히 엄중하니 세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굳이 세워보도록 하였다.
몽징이 만약 적병이 서쪽으로 향하면 우리 군사가 마땅히 진격하겠습니다. 우리 군사가 정돈된 것을 귀국도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군량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우리 군사가 진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모양이 말이 아니니 오늘날에 이르면 오직 명나라의 보호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였다. 몽징이 강을 끼고서 명나라 병사들이 무수히 와서 주둔하고 있으니 만약 왜적의 소식을 들으면 진격하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알수 없습니다마는 국왕께서는 장차 어느 곳으로 가시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온 것은 오로지 명나라 병사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의 도움을 받아 명나라 병사가 흉적을 무찔러 섬멸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이 각박한 뒤에야 거취를 결정할 것이니 나 역시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예가 끝나자 몽징이 작별하자 상이 따라 일어서서 유숙하기를 청하여 사양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속히 병사들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은 한등이가 몇 냥인지 살펴보아라. 대가를 수행한 재상 및 시종에게는 각각 한등이식을 그 이하 주관, 선전관, 내관 및 금군에게는 2명이 각각 한등이실을 하사하고 군사 및공 사천 잡류에게는 한 명마다 각각 다섯 냥식을 하사하며 그 나머지는 수상의 진보에 나누어 배치하여 역관 및 나인, 배행한 하인에게도 나누어 주라 하자 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늘 나누어 주심이 신들에게까지 이르니 지극히 미안스럽습니다. 우선 간직해 두었다가 전사들에게 상을 주소서 남쪽 병사들도 만약 성공하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호종한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여분이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 성중을 호조판세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하 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일에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상께서 갈 만한 다른 곳을 하문하셨습니다. 의주는 바로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것이고 귀성 삭주로 통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으니 적의 예봉이 만약 이곳으로 온다면 포위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창성으로 진주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렇다면 언제쯤 갈 것이며 어느 곳을 경유하여 갈 것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부득이 정탐한 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가 떠난 뒤에 백성들이 다시 흩어질까 염려되니 떠나실 때는 반드시 명나라 장수에게 말씀하신 뒤에 떠나시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예조판수와 윤근수, 풍은부원군 유성룡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왜적이 만약 서쪽으로 향하면 명나라 장수에게 위급함을 알리도록 하라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명나라 장수가 오면 본주 창고의 곡식이 1만 군사의 1개월 군량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신이 시급하게 여기는 것은 사유격 조총병이 진군할 때 우리나라에게 당연히 장수를 정하여 향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관 및 군사를 준비하는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5일 개척 두 번째 기사 정주 판관 김의일이 관곡을 훔쳐내자 부원군 유성룡이 그를 장살하였다. 관찰사 이원익이 치게 하기를 본주는 온 지경이 텅 비고 관속이 수십 명도 안 되니 우선 판관을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신 우승을 호주 정랑으로 박동량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가빈 첫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기를
이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요동으로 가기 위해서였는데 이미 요동으로 갈수 없다면 수상도 지극히 위험하니 항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엄밀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외적이 평양에 있으니 바닷길로 가게 되면 외적에게 저지당할까 두렵습니다. 황해감사에게 바닷길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외적이 가까이 오면 장성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더딜 것 같다. 끝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으니 지금 배를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 평안도 관찰사 송은신이 치게 하기를 은신은 평양이 함락당한 뒤에 행방을 알수 없어 조정에서 이미 채직시켰는데 채직된 줄도 모르고 이처럼 장계하는 것이다. 14일 외적이 왕성탄에 들어 건너오자 도순찰사 이원익과 방어사 이빈이 왕성탄에서 흩어져 떠났습니다. 성중이 요란스러울 즈음에 대장이 신에게 성 안의 노약자를 모두 어육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 성문을 열어 조금씩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신은 급하였다니 큰 혼란에 이를 줄은 깨닫지 못하고서 노약자는 내보내고 장정들은 보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하인이 와서 보고하기를 좌상도 이미 성을 빠져나가가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도중에서 도원숙 김명원 등이 말을 타고 나가는 것만 보았을 뿐 미처 접촉하여 이야기는 못하였습니다. 성문 위로 돌아오니 병사와 서유는 이미 나가버리고 다만 판관만 있을 뿐 성에는 이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 3경에 말한 필에 종 하나를 데리고 간신히 보통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의 영미가 영변에 있으므로 신이 영변으로 달려가니 이날 마침 영변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관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희천으로 들어가 정병 40명을 뽑아오는데 중로에서 다 도망하였습니다. 운산에 도착하니 창고 곡식을 이미 다 나누어주고 군수는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신은 죄를 지어 진태가 낭패입니다만 지방의 관원으로서 오래도록 떠나 있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행제서로 직행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은 육로를 격려하여 왔는데 송은신은 신이 배를 타고 갔다고 말하니 그 가닥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평양이 함락된 뒤에 그 방백은 행제소로 달려왔어야 하는데도 전 관찰사 송언신은 패전하여 흩어진 직후부터 계속 산음만을 찾아 오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여 마치 군졸이 도망하듯이 하여 군부가 고생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열흘이 지난 뒤에 감히 태연히 장황한 말을 늘어놓아 스스로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니 그가 임금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큽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태천 현감 김호수는 대가가 경과할 때에 음식을 대접해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명을 내려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지 않으나 지금은 이와 같이 할수 없다. 태천영감 김호수를 이와 같이 죄를 주면 이 고우를 버리는 것이니 더욱 할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윤두수가 선천 곽산 등의 바닷길을 경유하여 남쪽 지방으로 갈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만약 간다면 수로를 따라갈 것이고 다시 선천 곽산을 경유하여 가지는 않겠다. 이곳 의주로부터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충청 전라도로 가서 정박하면 역시 군사들을 모집하여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반드시 육지로 올라가서 가야 할 곳도 있을 터이니 이곳 의주에서부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임금 고구려의 수령들에게 배와 격군을 준비하도록 하라. 비록 준비하였다가 쓰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윤 두수 등이 아뢰기를 다시 생각해보니 장상 곳 근처는 백길이 대단히 험하여 평상시에도 평안도 배들이 언제나 장상 곳에서 파산당하곤 했으니 대가가 이곳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용천을 격려하여 급히 안악에 정박하고 육로로 올라가 해주를 지나 아산에 도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전관을 보내어 사공들을 소직 파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그와 같이 하겠으니 실행하든 안 하든 간에 속히 준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의주 백성들이 조금씩 모여들어 안주하니 의주 사람이 이 희삼을 의금부로 삼았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 등이 무과를 설치하여 인근 고을의 무사들을 수합하기를 청하자 곧 전재안 등에게 무과 급제 출신을 하사하니 모여든 무인들이 매우 많아 성안이 조금 든든하여 졌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내부를 청한 자문을 보고 장차 우리나라를 관전보의 빈 관하에 거처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상이 드디어 의주 오래 머물 계획을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당초에 우리 통신사 황윤길 등이 일본을 갔을 적에 풍신수길이 우리나라에 글을 보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군마를 정돈하여 일본과 더불어 연합해서 곧장 명나라를 침범하자고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의리를 들어 거절하고 바로 그해 4월에 성질사 김억남의 사행편에 그 사유를 갖춰 주문하였다. 명나라는 먼저 허의 후를 통하여 역시 외적의 음모를 듣고는 우리나라 하여금 섬나 유구 등과 결합하여 병사를 합쳐 일본을 정벌하여 무찌르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또 동지사 이유인의 사행편에 재차 외적의 실정을 아뢰기를 외노의 흉패한 말이 소방에서는 비록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리 상국과 관계되었으므로 제때에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배신에게 당부하여 그 실정을 아뢰도록 하였는데 황공하게도 황상께서 멀리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않으시는 은혜를 받아 권장하고 상을 주심에 전후에 겹치고 적을 무찌르는 일을 권면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노둔하고 용렬하여 성지에 부응할 수 없으니 감격스럽고 송구스러운 눈물이 나와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소방과 일본국이 비록 동쪽 바다에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가 아득히 멀고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그들의 소굴이 험하고 요원하니 이것은 바로 천지가 추악한 종족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저들은 배를 집으로 삼고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바람에 돛을 달고서 신속하게 움직여 정처 없이 왕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타는데 서툴고 바다로 다니는 일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변방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오직 수비만을 도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복과 같이 보우시는 황은을 입었는데 신은 또 성스러운 황제를 만나 특별한 은혜에 젖었으니 충성하고 싶은 이 마음 진실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아차는 소추가 감히 하늘을 거역하는 꾀를 내었으니 천조의 입장에서는 동병할 계책을 세울 것도 없겠지만 신자의 분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불측스러운 말을 날치호하여 우리나라에 덧붙이오 원근에 전파하고 있는데 이겠습니까? 신과 온 나라 시민들은 통분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음식을 먹거나 쉬는 사이에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외적의 실정을 상세하게 파악한다면 반드시 신발이 닳도록 달려가 아뢸 것이며 만약 외적을 치게 된다면 반드시 용기를 분발하여 적성에 앞장서서 오를 것입니다.
신은 명을 내리지 않으셨어도 그 뜻을 받을 것인데 하며 지금 은혜로운 뉴시에 거듭 감격한 데이겠습니까?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힘이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나마 우르르 보답하지 않고 도리어 외적 때문에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예부가 아뢰기를 외적의 환란이 매우 위급하니 속히 조선을 구원하여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군량도 보내어 위급함을 구제하라고 하니 천자가 이르기를 조선은 본래부터 공손함을 바치어 우리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니 외침이 있는데 좌시했어야 되겠는가. 요동으로 하여금 즉시 정병 이 부대를 보내어 응원하게 하고 이어 은 2만 냥을 내어 조선국에 가서 호군하며 대홍 저사의 두 별이로 국왕을 위로하여 관병을 독려하여 힘을 다해 외적들을 무찔러 병정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형세가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구원병을 청하여 대응하는 것도 무방하니 기한을 정해 적을 섬멸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6일 갑인 9번째 기사 김억수를 안주 목사로 윤안성을 숙천 부사로 삼았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가 아뢰기를 어제 조 총병을 만나보니 총병이 우리나라와 당신 나라는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나라이니 위급함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지체하겠는가. 양진수가 당신 나라의 병란 때문에 해주 위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니 국왕의 뜻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구원병을 요청하면 와서 당신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사세히도 순리일 것이다 하기에 신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별히 관원을 차출하여 군량을 운반하였으며 다시 향도하는 군마를 모집해 내어야 하겠기에 지금 한창 모집을 도모하고 있다 하니 총병이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 총병에게 문안하고 구원병을 요청하자면 길이 먼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청원사 이덕형이 당시의 대사헌이었다. 치게 하였다. 이달 21일에 신이 요동에 도착하여 지금 소방군신의 생명이 모두 명나라 병사에 달하였으니 즉시 불쌍히 여겨 소방을 보존하여 달라고 하고 바로 자문을 올렸는데 마침 도사가 관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하기를 참으로 국왕의 사세가 위급함을 알겠다. 어찌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즉시 상사를 해야 통보하겠거니와 회보가 오기 전에도 사세가 위급하면 강을 건너 적병을 피하는 일을 스스로 임의대로 하라. 평상시에 한 집안처럼 보았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오지 못하게 막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대개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지의 윤우신이 정주에 이르러 사태가 위급함을 알고 흩어졌다가 이때 이르러 수상으로부터 와서 입조하였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숙천부의 관하 기둥에 대가가 강계로 가지 않고 의지로 갔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영변 사람이 외적이 그 지방으로 올까 두려워하여 외적으로 하여금 그 글을 읽고 상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짓이다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누구의 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난민이 한 짓일 것이다.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기를 중흥사의 중행사가 환속하여 유중립으로 이름을 짓고서 개연히 성 안으로 들어가 적정을 염탐하려는 뜻을 가지더니 이윽고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보통 문으로 들어가니 외인 5, 6명이 쭉 부려앉아
누구냐고도 묻지 않았다.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본 인간은 전부 비었고 외처에 자빈이 많이 모여 있었다. 외장이 상하에 있는데 장표를 앞다투어 받기에 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어 그들의 하는 짓을 보니 여러 장수들은 객사의 상방과 대동문의 서윤 관아와 학당 등처에 나누어 거처했는데 장 준원을 헐어내어 군용으로 개조하느라 토목공사를 일으켜 오랫동안 주둔할 계획임을 암시하였으니 당분간 서쪽으로 올 것 같지 않다. 오는 길에 영유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말에 오늘 성 안에 들어가 우연히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외적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금년에는 철이 늦어 전진하기 어려우니 서울로 올라가 새해를 맞은 뒤에 명년에 요동을 침범하겠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하니 조정에서 이에 중립에게 상을 주어 사과로 삼았다. 정탐을 해야지. 선조실의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조유사 김성일이 치게 하였다. 신은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한데 특별히 천지 같은 재생의 은혜를 입어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조유의 책임을 맡겨주시니 신은 명을 받고 감격하여 하늘을 우르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외적들과 함께 살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직산에서 남쪽으로 달려가 이달 5일에 공주에 도착하였는데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비록 도보로라도 호종의 대열에 끼어 말굴레 밑에서 죽고자 하였으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은 의리로 봐 차마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없어 빈 주목으로라도 김수를 따라 싸움터에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명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임무를 저버릴 수 없어 백성들을 혈성으로 개유하고 충의로서 격려하며 작은 힘이 남아 얻어 나라를 위하는 신의 마음을 바칠 수 있겠기에 잠시 죽음을 참고서 구차스럽게 모진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도에 함락되어 패전한 뒤에 무너져 사방으로 떠진 자들이 도망한 군사나 패전한 병졸만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소 인원들이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새나 짐승처럼 숨어 있었으니 아무리 되풀이해도 알아듣도록 설득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늘에는 고령에 사는 전 좌랑 김면, 합천에 사는 전 장령 정인홍, 그의 동지인 현풍에 사는 전 군수 곽류율, 전 좌랑 박성, 유하 권양 등과 더불어 항병을 모집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홍은 정예 병이 거의 수백 명이며 창군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고울의 가장 송인갑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아 외적을 방어할 계책을 세우고 삼가에 사는 훈련 봉사 윤탁, 전 봉사 노흠도 의병을 일으켜 서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김면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바야흐로 병사들을 모집하였는데 적병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니 외적들이 패전하여 달아나므로 10여리를 추격하여 거의 대첩을 거두려는 찰나에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니 우리 군사가 놀라 무너져 퇴각하였습니다. 순찰사가 전현령 조종도로 하여금 소모관을 삼았으니 제법 많은 인민을 불러모아 여러 일들을 수습하였습니다. 또 의령에 사는 고 목사 곽월의 아들인 유생 곽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였고 집안이 본래 부유하였는데 별난을 들은 뒤에는 그 재산을 다 흩어 위병을 모집하니 수하의 장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켜 초계의 빈 성으로 들어가 병장기와 굴량을 취득하니 이때 동헌에 사는 정대성이라는 자가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합천군수 전현룡은 제후까지 도적으로 의심하여 감사와 병사에게 급히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와 병사가 마침내 명령을 내려 대성을 사로잡아 참수하니 제후의 병사도 흩어졌습니다.
도사 김영남이 그는 도적이 아니라고 말하자 감사 김수는 전형용의 말을 믿지 않고 신으로 하여금 조유하도록 하기에 신이 즉시 공첩을 보내어 제우를 부느니 며칠 뒤에 단성현으로 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담력과 용맹은 있으나 심원한 계책이 없으며 또 당치도 않게 큰 소리만 잘 칩니다. 폐주한 수령이나 변장 등의 소리를 들으면 꼭 잠수하라고 하여 심지어는 감사와 병사에 대해서도 불손한 말을 많이 하니 그를 비방하는 말이 비등하여 미친 도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이런 사람을 잘 다루었으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게 즉시 동현으로 보내 돌격장으로 칭호하여 그로하여금 외적들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제후는 그 아비가 명나라 북경에 갔을 때 황제가 하사한 붉은 비단 천릭을 입고서 지금 장사들을 거느리고 의령현의 경내 및 낙동강 가를 마구 누비면서 외적을 보며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려 돌격하니 화살에 맞는 적이 많아 그를 보면 바로 퇴각하여 달아나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외적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돌아와 외적들이 이 지방에는 홍의 장군이 있으니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의령한 고을 사람들이 그의 힘입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신은 비록 그의 거친 것을 의심합니다마는 격려하고 권장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여 서서히 그의 하는 바를 살피겠습니다. 제후는 4월 24일에 의병을 일으켜 외적들을 토벌하였다. 김천일 등이 뒤에 비록 장의사로 이름을 하였지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실제로는 제후이며 외적들이 감히 정암진을 건너 호남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제후의 공이다. 제후가 김수가 싸우지도 않고 점차 퇴각하는 것에 분격하여 당초 의병을 일으킬 적에 김수에게 경문을 보내어 수의 죄를 일일이 따져 책망하고 수를 베려고 하자 수가 매우 두려워하여 심지어 치계까지 하여 변명하면서 제후의 일을 마치 역적처럼 말하니 비변사 여러 사람들도 제후의 심사를 모르고 의심하였다. 그러자 제후도 이로 인하여 죄를 얻어 마침내 뜻을 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자기와 친한 사람을 의주로 보내 상소하기로 하고 수의 죄를 따져 책망한 말을 모두 열거라하여 상소문을 만들고 그는 아비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여 불충불효하며 패전을 기뻐하고 외적을 맞아들였다고 하였다. 또 금관자를 잃어버리고 달아났으니 머리 없는 시체 귀신이라고 수를 욕하니 수가 마침내 성을 지키면서 제우를 피하고 김성일로 하여금 그를 다이르게 하였다. 성일이 힘껏 저지하지 않았다면 수가 아마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수가 산업협내에 있다가 제우의 선봉이 이미 바싹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양으로 도망갈 때는 심지어 말을 거꾸로 타고 달아나니 좌우도 사람들이 수가 외적에게 겁먹고 또 제후에게 겁먹은 것을 비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수가 전현룡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터인데 지금 성일의 치계에 김수도 역시 전현룡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좋은 말로 아뢰어서 서로 화해시키려는 것인가 보다. 진주에 사는 유생 300명이 또 서로 통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방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믿는 것은 인심이니 인심이 이와 같기를 하찮은 소신은 밤낮으로 하늘에 축원하였습니다. 별난이 발생한 초기에 도내의 병사, 수사, 방어사, 조방장 등이 각 고을의 군기들을 옮겨 전쟁터에 쌓아두었다가 무너져 달아날 때는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도중에 버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병기가 일체 없어졌으며 창고 국직원 수령들이 외적이 닥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겁을 먹고 창고를 불사르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이 훔쳐 먹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량도 일체 없어졌습니다. 일병이 비록 일어났어도 병기와 군량이 없어 사람들이 경고한 뜻이 없어 적변을 들으면 모였다가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병기와 군량을 조달해낼
방도가 없으니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외적은 대부대가 서울로 떠난 뒤에 잔여 외적이 혹은 100명 혹은 5-60명씩 부대를 편성하여 곳곳에 둔치하고 있습니다. 성주성을 점거하고 있는 적은 고작 4-50명뿐인데도 우리 병사가 감히 그 소굴을 엿보지 못하여 외적이 목사, 판관이라고 자칭하고 관국을 나누어주니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왕래하는 적선이 혹 100여 척 혹은 수십 척씩이나 강을 뒤덮고 끊임없이 오르내리는데 이는 모두 약탈한 물건을 운송하는 배들입니다. 또 한때의 적들이 좌도의 경주, 영천, 신령, 의흥, 군의, 의성, 안동 등지를 경유하면서 도처마다 함락하는데 감히 적의 예봉을 감당할 수 없어 좌우도의 길이 끊어졌으니 지금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도에 침범한 외적의 한패는 김해, 창원, 우, 병영, 칠원 등지를 약탈하여 소굴로 삼고 또 한편은 연해 여러 섬에 출몰하니 여러 진도의 모든 장수들은 외적을 바라만 보고 겁을 먹어 앞다투어 도망하여 육지로 나왔으므로 바다의 군영이 일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우수영은 수사와 우후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 우후는 간 곳을 알수 없고 수사는 배한 척을 타고서 현재 사천 해포를 우구하고 있는데 격군 수십 명 이외에는 군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고승이 비록 함락되었지만 외적이 이미 돌아갔고 군량도 있으니 만약 수사가 성에 들어가 응고하여 지킨다면 무너져 흩어진 인민들이 반드시 안집할 것이니 두 차례나 수사에게 통문을 보냈더니 수사가 지난 19일 성으로 들어가 지킬 계획으로 고성현 지경에 배를 대자 전날의 외적 100여 명이 배반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재차 와서 성을 점거하였으므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수사가 선전관 원전이 전한 명에 의하여 전라도 수사와 재차 약속하여 근간에 적선을 쳐부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의 망연된 생각에는 소수한 왜군은 그 배를 쳐부숴 돌아갈 길이 없게 한다면 궁벽한 산 중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병방 장수에게 섬멸 당하게 될 것이니 진실로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외적들은 서울에 응고하고 여러 도에도 충만하니 만약 빈 배를 쳐부순다면 적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만 전가시킬 뿐이니 오랫동안 우리 나라 안에 체류하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거제 현령은 김민준인데 성을 지킴이 가장 견고히 하고 있었는데 목숨 바쳐 물러나지 말자는 뜻을 지녔으니 모든 섬이 이에 의하여 절로 견고해졌습니다. 순찰사 김수가 근황할 일로 불러 현령이 겨우 육지로 나가자마자 군사와 백성은 무너져 흩어졌고 외적이 성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남해는 호남 지경에 끼어 있어 외적이 아직 출몰하지 않았는데 현령 기효근이 전라 좌수사 이순신에게 통보하기를 본연이 적진과 가까우니 외적이 만약 이곳을 탈취하면 이곳에는 군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주도남에서 반드시 호남을 침범하려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현령이 바다로 나간 사이에 그 군관으로 하여금 창고를 다 불태우게 하니 고을 백성 및 미조항 평산포로 들어왔던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현령이 관하러 되돌아오니 다만 빈 성만 남아있기에 부득이 보리를 거두어 군량을 마련하고 흩어진 군졸들을 수합하여 어렵게 성을 지키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진해 고성은 전일에 파선이 되어 육지로 올라온 외적 40여 명이 고을 경내에서 출현하자 진해 현감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고성 현령 김현은 부임한 지 7년인데 형벌이 너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지 오래이므로 진해의 적이 쳐들어온 뒤에는 배반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현령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현령은 그 기미를 알고서 복병을 배치해 놓고 거짓으로 도망한 채 하니
배반한 백성이 앞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가 관고의 물건을 훔쳐내자 복병이 엄습하여 50여 명을 사로잡아 참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욱 원망하여 배반함으로 현령은 수사와 일시에 받으러 나갔는데 이때 적이 이미 입성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함으로 현령이 도망하였습니다. 하만 군수 유승인은 장기간 전쟁터에 나가 있어 백성들이 흩어져 성이 빈지가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외적들이 아직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는데 이달 중에 순찰사가 비로소 군수로 하여금 돌아가 그 고을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14일에 외적들이 쳐들어와 여염쯤을 분탕질을 하자 군수가 흩어져 도망한 사람 100여 명을 소집하여 연일 공격하니 외적들이 어지간히 퇴각하여 흩어졌는데 순찰사가 군수를 근황한 일로 불러가자 적이 이미 온군 안에 두루 널렸습니다. 조계군, 합천군은 군수가 혹은 처형당하고 혹은 채직당하였으므로 순찰사가 최몽성 송인갑을 조계군과 합천군의 가장으로 삼았는데 잇따라 치부하기를 이날 16일에 적선 200여 척이 강을 뒤엎고 초계 지방으로 올라와 상륙하여 도적질하니 인민들은 달아나 숨고 최몽성은 군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갔다. 18일에서 19일에 외적이 연달아 합천 지경을 침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현재 거창해 있지만 휘하의 군들이 다 도망하여 한 명도 없으므로 응원할 방책이 없습니다. 적이 만약 합천으로 들어온다면 내지에 보존된 너댓고을이 차례로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본도의 순찰사는 서울로 올라갔고 병사는 군졸이 없으며 수사는 군령을 잃었고 남은 고을로는 다만 거창, 안음, 함양, 산읍, 단성, 진주, 사천, 곤양, 하동, 합천, 삼가 등 10여 고을이 있을 뿐인데 인민들이 모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다만 빈 성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비록 수령과 가장이 있다 하더라도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군사를 조달하여 응원할 방책이 없으니 불온간 모두 적의 소굴이 될 것이므로 애통하고 절박한 상황을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진주는 남쪽 지방의 거진으로 양도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일대에 보존된 여러 고을이 토봉 와해되어 조석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입니다. 호남은 지금은 근황으로 인하여 도내가 텅 비었으니 만약 또 적의 진입을 받는다면 더욱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수양 일군이 강회의 보장이 된 곳과 같으니 오늘날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진주의 정병이 이미 간병사에게로 갔다가 모두 무너져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로 성을 지키는 군사는 겨우 1천여 명이며 아병으로서 활을 잘 쏘는 자도 겨우 6, 70명뿐입니다. 실은 진주에 머무르면서 동료 조치하여 이 고을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하여 호남 및 내지를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이경이 목에 종기가 난지 1개월이 지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순찰사는 그가 실제로 아픈 줄을 모르고서 이미 주청하여 그를 파직시켰으므로 다만 판관 1명만 있을 뿐이어서 성을 지킬 장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편의에 따라 진을 버린 수령 변장 등을 수합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충성을 바치도록 분부하니 가덕 첨사 전 응린 고성 현령 김현이 스스로 나타남으로 응린은 군관을 거느리고 곽재우와 함께 정암진을 지키게 하였으며 현은 진주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권관, 주대청 등도 왔기에 판관과 함께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 수사가 패망한 뒤에 휘하에 한 명의 군졸도 없으니 성을 지키는 군졸들을 보내달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오합지졸이어서 성을 나가면 모두 흩어질 것이므로 비차간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사유를 갖춰 관문을 보내고 진주에 현재 남아있는 군졸들에게도 전적으로 성을 지키는 일을 맡겨 호남과 이 지방 고을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이 생각하건대
이 진주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인근을 침범한 적을 공격하여 병세를 펼칠 듯하기에 곤양 군수를 중위장으로 사천 현감 및 진주 판관을 좌우 돌격장으로 사천 현감 및 진주 판관을 좌우 돌격장으로 삼아 정병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하만군에서 외적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일 비가 내려 접전하지 못하는데 적은 대군이 이런 것을 보고는 곧 퇴각하여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외적 100명이 또 고성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고성은 진주와 사천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부득이 회군하여 합동으로 공격하였는데 적이 배반한 백성을 거느리고 현성에 응가하여 천란을 많이 쏘고 또 배반한 백성을 시켜 화를 마구 쏘도록 하니 관군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도 내에 감사가 없으니 모든 적병을 당연히 신이 아뢰어야 합니다. 신이 도 내에 있으면서 여러 성이 함락된 사유와 여러 장수들이 패전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말하는 자는 모두 군졸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적과 대진하자 무너져 흩어졌기 때문에 장수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본 바로는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먼저 성을 버렸으며 좌병사 이익악은 뒤이어 동네로 도망하였으며 우병사 조대고는 열라우 겁이 많아 시종 물러나 움츠렸고 우수사 원구는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나가 다만 배한 척만을 보존하였습니다. 병사와 수사는 한도의 주장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휘하의 장졸들이 어찌 도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양산의 가장 밀양 부사 박진도 창고와 병기를 불태우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경상우도 방어사 조준의 종사관 이수광이 말하기를 박진이 밀양 부사로서 외적이 크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을 지키다가는 반드시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여겨 도망할 계책을 내어 황산으로 잔도에서 외적들을 방어하겠다고 핑계하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그대로 도망갔다 하였다. 영남 사람들은 오로지 밀양의 방어만을 믿고 있었는데 밀양이 이미 스스로 무너지자 적은 아무 장애도 없이 승승장구하였다. 비록 그때 외적의 기세가 하늘을 뒤엎었지만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기세를 펼치도록 한 것은 실로 박진의 소치이다. 진은 순찰사가 군령을 집행할까 두려워 감히 바로 순찰사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순찰사가 근황하는 일로 충청도에 도착하자 진은 그의 친한 사람을 시켜 순찰사에게 통정하도록 하여 군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안 뒤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순찰사도 역시 실진은 형벌을 시행할 뜻이 없어 진을 뜰 아래 끌어놓고 잠시 꾸짖는 말을 하고는 즉시 풀어주었다. 대개 순찰사는 진과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늘인 휘하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부득이 약간 꾸짖는 말을 보였지만 일찍이 치기한 말에서는 진이 공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그 곡절을 모르고서 죄를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어 당상으로 승급시켜 병사로 삼기까지 하였다. 뜰 아래 끌렸던 그 이튿날, 꿀렸던 그 이튿날 병사로 제수하는 관교가 이르니 진이 순찰사에게 하직하여 영남으로 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말한 이가 없었을 때 유독 성일만이 이렇게 직절한 말을 하였다. 외적을 정벌하는 명나라 장군들이 한창 창궐하는 외적을 이미 물러갔다고 천작께 거짓 주달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천자를 속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옛날 사람들의 변공에도 더러 이런 거짓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진은 얌전하고 아담하여 선비 같은 같을 뿐 기국이 협소하여 많은 무리를 부릴 만한 재주는 없었다. 외적이 동네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작원으로 나가 진을 치고서 황산의 잔도를 방하였는데 바야흐로 싸울 때는 이각이 화현 내에 있다가 먼저 도망하니 외적이 포위하여 진의 후편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진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밀양으로 달려와서 먼저 착과 군기를 불사르고 어미와 아내를 피란시킨 다음 몸소 수하의 정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풍찬 노숙하면서 외적이 가는 곳마다 출몰하여 응원하고 계속 외적의 형세를 신속히 통보하였다. 본도에서는 당초에 진이 밀양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말하기를 나의 젊은 무부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 위급해지자 성을 버렸으니 그제는 주살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성을 나온 뒤에는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 하루도 갑옷을 벗지 않고서 동서로 달리며 칼날을 물어쓰고 돌진하여 싸웠다. 외적이 이미 온 도내에 가득하여 여러 고을의 모든 장수들이 한 사람도 제 고을에 있는 이가 없었으나 유독 진만이 이와 같이 하니 영남에서 온 사람은 진의 공을 대단히 칭찬하였고 전후의 장계도 모두 진의 통보에 의하여 외적의 실정을 알게 되었으니 조정에서도 그를 가상하게 여겨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상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의 하는 일을 보니 이미 사생을 각오하고서 반드시 적과 싸워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가엾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르기를 진이 죽는다면 의사가 아니다. 영남에 진이 없다면 국가가 보존될 수 없는데 진이 어찌 작은 절개를 위하여 국가의 큰 계책을 잊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 적을 따라 진퇴하는 것만 못하다. 어찌 초야에서 죽었어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당시 진을 의뢰하여 소중하게 여김이 이와 같다다. 바이아우로 진이 작원에서 패전하여 돌아올 적에는 도중에서 굶주려 수하의 여러 사람과 더불어 민가로 달려들어가니 언양의 선비 세 사람이 막 음식을 성대히 마련하여 외적을 맞이하려다가 진 등이 온 것을 보고 두려워 어찌할 줄은 몰라 했다. 진은 선수 그 선비들을 참수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일에 학행으로 계문되어 누차 전조의 주의에 참여되었던 자이다. 이 뒤로부터 진은 선비를 만나면 반드시 조롱하기를 학행으로 칭송된 자가 위급할 때를 만나 이꼴이니 그 학행이라는 것은 내가 알만하다 하였다. 김성일이 초유사가 되어 온도의 관병을 전관하면서 진에게 통제의 관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하려고 공문을 보내 꾸짖자 진이 회복하기를 나이 젊은 무부라서 사체를 모릅니다만 본직을 제수한 관교를 보니 경상도 병마 절도사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본도의 병마를 본인이 통제해야 합니까? 조유사가 통제해야 합니까? 반드시 먼저 이 문제를 논하여 결정한 뒤에야 일이 하나로 귀착되겠습니다 하니 성일이 화를 내었다.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 김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진이 병사로서 좌도에 있었는데 수와 재우에게 공문을 보내기를 광생이 본성을 잃어 이런 불쾌한 말을 한 것이니 모두 사실이 아닐 것이다.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병사가 아무리 용렬하지만 군관 10여 명을 보내어 재우를 결박하여 산채로 휘하여 바치겠으니 순상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 때문에 본도의 선비들이 대부분 진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단점을 들어 헐뜯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 유식한 사람들은 모두 영남에 진이 없었다면 결국 외적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만약 진이 국량이 협소하여 많은 무리를 다스릴 만한 재주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종시에 세운 일체의 공까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해중은 여러 고을들이 외적의 배를 바라보고는 일시에 달아나 흩어져 육지로 나와 장수는 도주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고 수령은 성을 죽는 지역으로 여기는데 온 도내가 다 그러하여 적들로 하여금 칼날의 피를 묻히지 않고도 파죽지세로 수십일 동안에 서울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예로부터 남의 나라의 수도를 이렇게 쉽게 함락한 것이 오늘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군법이 마냐 엄중하여 패전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나가지 않고 머뭇거린 자를 반드시 죽이며 성을 포기한 자를 반드시 죽이며 또한 변란이 발생한 뒤에 장수가 군법을 잘 시행하여 범죄자를 즉시 참수하였다면 사람들이 후퇴하면 반드시 처형당할 줄을 알았을 것이니 어찌 오늘날처럼 달아나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장수나
수령 등을 처벌하지 않고 도망한 군졸들만 처벌하는 것은 아무래도 근본이 아닌 듯합니다. 신이 지금 성지를 받들어 흩어진 도망한 사람들을 초이하여 돌아 모이도록 하니 유식한 부로나 유생들이 모두 백성들로 이대로 있다가는 끝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알고서 모두 스스로 분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돈에 장수가 없으니 우리들이 비록 나가더라도 누구에게 의뢰하여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기에 신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데다가 형벌마저 매우 가혹하므로 군졸이나 백성들의 원망이 하는 마음이 뱃속에 가득한데도 호소할 길마저 없어 그들의 마음이 이산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은 정수나 요역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그들을 좋아하고 있는데 외적이 또 민간에 명을 내려 회유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외적의 말을 믿어 항복하면 반드시 살고 싸우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연회에 무지한 백성들이 모두 무리를 깎고 의복도 받고 있고서 외적을 따라 곳곳에서 도적질을 하는데 외적은 몇 명 안 되고 절반이 배반한 백성들이니 매우 한심합니다. 지난번 애통해 하시는 교서가 내리자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인심이 쉽게 감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관대한 명령을 내리어 전쟁이 평장된 뒤에 요역을 경감하고 부세를 가볍게 하며 형벌을 완화하고 옥사를 느슨히 하며 진공을 감축하고 포흠을 면제하며 일족의 연대 책임지는 법을 제거하고 공적을 세운 장수에 대한 유를 소중히 하여 일체 군민의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면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국가가 구습을 개혁하고 백성들과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알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감격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뻐하면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으며 외적이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선멸의 공을 거둘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